다 홍기가 늦어요. 다 늦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첫째 같은 경우는 올해 31잖아요. 네. 근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흔히 말해 독신주의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키우면서 약간 딸 같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아이가 남자치고 예민해요. 그리고 좀또 예민해요. 하나는 맞아요. 네. 감수성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렇다 보니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뭔가의 남자로서 아빠로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살기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옛날이야. 아, 그냥 새끼 낳으면 알아서 커. 근데 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것도 나한테는 부담인데 자식까지 낳아야 돼? 이 아이가 성인일 때까지 내가 성인이 돼서도 책임을 져야 돼? 그거에 대한 마음의 무게가 커요. 아, 그래서 네. 그 말했어요. 난 아빠처럼 돈 벌어서 다 부인하고 애들한테 주는 거 나는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난그 말을 엄마한테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주는 거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뭐이 아이를 알겠어요? 근데 그건 어려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한 2, 3년 전쯤에 얘기했으니까. 그때 그게 진짜였나 보네요, 그러면. 네, 2, 3년 전 일해봤자 어머니 29이야.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엄마는 지금 24살짜리도 넘어서 얘 언제 결혼해요? 이러고 아, 근데 왜 있어. 연애도 안 해요? 다 싫은 거야, 그게. 거의 모태솔로인 것 같던데. 다 싫은 거예요. 그래요, 연애도 싫은 네. 거예요? 그럼 걔는 연애도 안 하고 자기 결혼. 혼자서 그냥 돈 벌어서, 예. 네. 그냥 나 혼자서 나를 위해 쓰고, 시간 또한, 돈 또한, 나를 위해 쓰는 게 편한 자손이에요. 그럼 결혼 운이 없어요? 운이 안 집힌다니까요. 어머니 막말로 내가 배가 고파야 밥을 할거 아니야. 근데 본인 스스로가 배가 안 고픈데 왜 밥을 하겠어? 그래도 운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할 거면 어머니, 점집에 오면 안 돼. 아, 그래요? 왜냐?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막말로 내 사주가 대통령 사주야. 그게 엄마가 말하는 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대선 앞두고 룸사롱에서 마담을 죽였어. 그럼 누가 나한테 유권을 행사할 거야? 그쵸, 맞아요. 그러면 사람이 뒤받침돼야 나는 사람의 노력이 99라고 봐요. 이 운을 받아들이는 거, 이 운은 1%예요. 근데 이 1%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데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99%가 없어요. 분명히 엄마는 나가면서 저무당 좆도 못봐 이럴 수도 있어. 왜 내가 듣고 싶은 말못 들으니까. 내 새끼는 다 금쪽 같으니까. 근데 난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난 나오는 대로 짓거려야 되니까. 그래요. 네. 근데 이 아이는 내가 아까 엄마한테도 확인을 시켜줬다시피 내가 못 보는 무당이라면 그런 말을 왜 할까? 이 아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게감이 커요. 본인 입으로 내뱉었다며. 맞아요. 어려서 내뱉은 게 아니에요. 그게 현실이고, 그게 지 마음이니까. 29, 30, 적은 나이 아니야, 어머니. 엄마는 그 나이 때 꾸렸잖아, 가정을. 그쵸. 적은 나이 아니에요. 내 새끼니까 적어 보이는 거고, 믿기 싫으니까, 아, 어려서 그러겠지. 핑계라도 삼는 거지. 너무 뜻밖이에요. 결혼 언제 하나 여쭤보려고 했더니 결혼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어머니가 쫄 필요가 없어요. 엄마 지금도 쪼잖아. 아니요. 아니요. 하나도 안 아니요. 쪼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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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혼하라고? 네. 빨래 쓸, 연애해라, 뭐 해라. 그쵸, 연애라도 그게 쪼는 거예요, 해라. 엄마. 그래요? 내가 엄마한테 엄마 젊어지세요, 젊어지세요 못하는 거잖아. 옆에서 계속 그래 봐. 그게 뭐가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나는 지금 할 마음이 없는데, 나는 지금 하고 싶지가 않은데, 좋은 소리도 여러 번 들으면은 어머니 나쁜 소리가 되는 겨. 네, 근데 알겠습니다. 네. 그러한 와중에 계속 지금도 봐 어머니, 어머니 듣기 싫으니까 넘기는 거잖아. 들으세요. 네, 네. 아니, 둘째가 궁금해서. 아니요, 난 아직 첫째 말안 끝났어요. 아,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일어나요. 엄마가 정말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그냥 이 아이가 가장 편한 게 뭔지, 이 아이가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좀 봐주세요. 왜? 혼자여도 편하다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시대가 변란 시대니까. 옛날처럼 굳이 가정을 꾸리고 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 시대 애들은. 그거를 어머니가 좀, 내 자손이 특별해, 유별나, 이게 아니라, 내 자손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해를 조금 해주세요. 나랑 사상이 다르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내 새끼가 못난 자손이야? 아니에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요, 홍기가 27부터 들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때부터 네. 결혼하고 싶단 말 했을 거, 큰아이랑은 반대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네. 본인 눈이 너무 높아. 눈이 너무 높아요. 이 아이 지금 그래요? 뭐 해요, 어머니? 교사예요. 눈이 높을 수밖에 없네. 뭐 저는 못 느꼈는데 눈이 높다는 거를. 예. 눈이 많이 높아요. 그래요? 네, 따지는 거 많아요. 그냥 저랑 얘기할 때는 뭐 집도 우리 집이랑 비슷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제가 공부한 게 있으니까 공부도 뭐 저만큼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집, 비슷한 뭐 공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결혼 정보 업체나 그런 데좀 꼈어요? 네. 아니, 안좀 했어요. 끼세요. 빨리 보내고 싶으시면. 왜냐? 네. 지금 나이가 그렇게 자기랑 비슷하고 뭐하고 그런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주위의 환경이 되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업체에 힘을 빌리시는, 왜냐? 엄마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이 아이의 친구도 그렇고, 자기 인맥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주위에서 뭔가 소개를 받고, 뭐를 하고 한다고 해도, 본인 승이 안 차요. 다 어려 보이거나 낮게 보여요. 아, 본인이 욕심이 좀 있어요. 저 한번 냉철해지세요. 내 새끼 이뻐. 금쪽 같은 내 새끼 맞아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해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왜? 나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색안경이 없어. 나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 아니요, 다 있어요. 다내 새끼는 훌륭하거든. 다 내가 열과성을 다해서 기른 거거든. 근데 내가 부모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육신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게 맞아. 근데 그 생각과 마음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다 자기네들이 커가면서, 다 자기네들이 겪으면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마음으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눈이 높아요. 아, 낮은 그래요? 눈이 아니야. 생각을 못했네요. 눈이 높아요. 그럼 벌써 뭐라도 했겠지. 굉장히 응? 겸손하고 착한 편인데. 겸손하고 착한 거랑 어머니 눈이 높은 거랑은 다른 거예요. 달라요? 자, 내가 엄마한테 눈이 높아 했을 때 엄마가 부정적으로 했던 거는, 눈이 높아? 그럼 싸가지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애가 잘난 맛에 있나? 그거 지가 전혀 공주인가? 거리가 멀어요. 근데 네. 아니에요. 눈이 높은 거랑 겸손하고 뭐하고 다를 수가 없어요, 어머니. 왜? 겸손하지만 내 옆에 짝을 들이는 건데 당연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우아하고 품위 있다고 어머니, 그 사람이 입맛이 다 맛있을 순 없잖아. 내 입맛에 맞는 게다 다른 건데. 아, 예. 근데 눈은 높아요. 왜? 내 옆에 짝지니까. 왜? 그만큼 본인이 본인의 가치를 아는 아이예요. 생각 못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눈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게그 이유인 거예요. 엄마 딸이 못나서 눈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고, 나는 뭐 우리 집만큼만 살았으면 좋겠고 뭐였으면 좋겠고 그것만 둬도 벌써 따지는 거야, 어머니. 자기의 커트라인이 있는 거야, 사람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듣기 전에도, 이 아이는 어머니 좀 눈이 높아요. 어머니 좀 보는 게 많아요. 까다로워요. 막말이 그게 없으면 그냥 아무나 다 좋아. 그렇죠. 그건 그래야 안 되는 되죠. 거야. 근데 그게 평생 살 것.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27부터 온기가 따라 들어서 네. 어찌 보면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늦어도 서른 둘 안쪽으로는 옆에 사람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가 지금 뭔가 사람을 만나고 뭐하고 소개를 받고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인맥적인 걸 놓고 봤을 때나 주위의 환경을 놓고 봤을 때 많이 좁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정보 업체도 이용을 하든 뭐를 하든 이 아이를 조금 홍보를 시키세요. 그런 게 돈아끼지 믿고 해도 말고. 될까요? 결혼정보업체? 응. 아니, 뭐, 알바 막 내보낸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름 있는데 어머니 비싼 데 가요. 알겠어요. 네. 어머니 비싼 데에서 사기 치겠어. 이름 네. 있고 명성 있는데 가야죠. 이상한 데 싼게 비지떡이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제값 치르고 좋은 서비스 받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조금 알리세요. 이 아이가 고를 수 있는 항목을 넓게끔. 이 사람만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볼수 있고 저 사람도 볼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24시잖아요. 네. 너무 어려요, 결혼하기에는. 근데 그렇죠. 이 아이는 지금 말 나오는 게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요? 네. 막내 지금 괜찮아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뭐 수능 봐요? 아니요. 그러면. 임용. 그럼 수능이나 임용이나 뭐 나라 시험은 네, 나라 시험이죠. 시험을 근데 앞두고 준비를 있긴 잘 하죠. 했대요. 공부 잘하는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근데 난왜이 장학금 받는다고 하면 임용이 그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랑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상하게 여지껏 쓴맛을 본 적이 없나 봐.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해요, 걔는. 쓴맛을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이 그만큼 준비도 하고 준비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더 좋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상하게 요번에는 마음이 아플 일이 있다 그래요. 쓴맛을 한번 볼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래요. 막상 본인이 여지껏 그렇게 갈고 닦아서 정말 애를 쓰고 공을 들였는데 그게 막상 현실로 벌어졌는데 아, 이게 아니었나? 자기 고집과 자기 결정에 있어서 뭔가 회의감이 들 수가 아, 있어요. 요즘 고민하는 게 가던 길하고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임용 시험을 준비를 계속 해왔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까 엄청 고민하긴 하더라고요. 진로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면? 그죠. 그냥 자기가 여지껏 애쓰고 공 들였는데 막상 이게 현실이 되고 나니까 아 이게 아니었나 뭐였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일이 또 있고. 네. 그래서 사실 로스쿨을 갈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보내세요. 로스쿨로요? 네. 교대 다니고 있는데,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요? 차라리 로스쿨이 더 낫겠다 그래요. 왜냐? 임용 보고 뭐 보고 해봤자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학교 선생으로 남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회의감이 들때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 보자마자 제가 그러잖아요, 어머니. 나못 보는 무당 아니야, 어머니. 그런 거. 네. 예. 나도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고 하니까 14년째 이걸로 밥벌어먹고 살고 부를 축적을 했겠죠. 근데 이 아이를 보자마자 나오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는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을 틀까 말까 고민을 하면 그 방향을 틀게끔 어머니가 좀 옆에서 도와주세요. 난 그게 더 맞다고 봐. 왜냐, 막상 임용으로 해서 뭐하고 뭐하고 했으면 아 그냥 그때 그걸 내가 할 걸.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시키시는 게 훨씬 더 방향의 전환이 내가 지금 애를 쓰고 공을 들였다 할지라도 방향의 전환을 시켜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이 아이의 미래를 봤을 때 낫다고 봐요. 얘기해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학뭐 임용 보고 뭐 보고 해봤자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교편을 잡고 뭐라고 만족을 못해요. 차라리 나중에 로스쿨에 가서 뭐하고 뭐하고 해서 내가 현장 경험 좀 쌓고 나중에 조금 더 한껏바람이 한번더 있어요, 이 아이는. 그때 가서 차라리 그냥 교수 채편 잡는 게 훨씬 나아요.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법학과 교수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쪽으로 차라리 그냥 교수 채편 잡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요. 고민하더라고요.